어, 자기야 꽃이 좀 예쁜데? 아, 자기 꽃이 많이 예쁘다. 우리 사진 찍을까? 그래. 아. 아, 여러분 오늘 네 손님이 오셨는데요. 네. 다른 날보다 조금 더 풋풋하네요. 아, 무려 15살과 18살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찬이 원이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김찬이라고 합니다. 주로 피규어 브이로그나 주말 브이로그, 그냥 완전 브이로그 채널? 그런 비슷한 채널입니다. 저는 쿠보경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보경입니다. 와, 좀 긴장한 것 같은데? 아, 카메라 알려주세요. 공부 브이로그랑 여고 다니고 있어서 여고 일상 브이로그 찍고 있습니다. 갈까요? 바로? 바로 가야 돼요? 저희 이제 바로 가게 해주세요. 가시죠. 가시죠. 여러분 가시죠. 오, 제목 빵빵하죠. 간지나는데요? 간지나? 오, 여러분 진짜 실제로 보잖아요. 얼굴이 정말 그냥 와 이만해요. 진짜 어떻게 인형 같아요. 근데 어쨌든 찬이는 평소 어떤 스타일 입어요? 그냥 캐주얼하거나 약간 청순청순한 느낌도 좋아하기는 하는데, 제가 찬이를 보자마자 생각이 났던 게 얼굴 자체가 청순한 느낌이 있어요. 뭔 느낌이냐, 좀 얘가 서글서글하면서 착한 얼굴이 있단 말이죠. 청순하면서 청량한 스타일이 어울릴 것 같아.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있는데, 어떻게 좋아요? 한 번도 안 입었어. 안 입어봤어요? 네. 한번 해보자. 네, 와, 못 맞았네. 아, 우선 이거 들고 이거에다가 그리고 이거 약간 이게 파랑파랑으로 같이 입어야 된단 말이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기다려, 기다려. 속탈출이세요. 나 레더 입어봤어요? 레더? 그게 뭐예요? 레더가 가죽. 아. 가죽인데, 이게 레더 숏팬츠인데 레더 느낌이 별로 안 나요. 검정색이 아니어가지고. 이거랑 이렇게랑 입고요. 네. 또 이렇게 입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랑 이렇게 입는데, 우선은 이거랑 이거 먼저 입고요. 이거 우선 갖고 왔고, 그렇게 입고 와야 돼요. 보경이는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아, 저 살짝 늘 새롭게 입는 걸 좋아해요. 청순한 것도 좋아하고. 아, 알겠어요. 약간 캐주얼도 좋아해요? 네. 이거 트리밍인데요. 네. 이거에다가 또 있어. 치마를 좋아한다고 하시니까 이거. 아이보리 해줄까 검정 해줄까 하다가 아이보리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이거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입고요. 이거 이렇게 입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입는데, 이거랑 먼저 이것만 입을게요. 이것만? 응. 이게 이제 스타일링이 또 있죠. 지금 검정색 네이에다 코디를 했는데, 이 끈, 이 포인트 있죠? 이 포인트가 이 락까지 이렇게 보여야 한다고. 이거를 한번 넣어볼까요? 이게 알 푸는 건, 이게 사이즈가 살짝 커가지고, 제가 원래 거드라고 웬만해서 추천드리는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조금 더 여리여리하죠. 이게 손끝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개 어울려! 빨리 눈웃음 쳐! 빨리 눈웃음!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렇죠? 어, 너무 귀여워.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네. 이게 아이보리인데 베이지 톤에 입으면 원래 찬이가 좀 얼굴이 좀 청순하고 차분하거든요? 느낌이 나 딱 느꼈을 때? 그래서 이런 옷이 더 그런 걸 살려주는 것 같아. 괜찮아요? 네.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이거 너무 콩만해요. 콩만해요. 옷 갈아입고 오세요. 보경이. 왜요? 부끄러워서요? 네. 이렇게 이거를 뭐야? 이게 원래 이런 식으로 매는 건데, 보경이 이렇게 입는다. 그냥 풀고 봐봐요. 이거를 걷어줘야 돼요. 좀 두 번 걷어줄래요? 두 번이요? 응, 두 번. 이렇게 걷어주고 여기도 하면 똑같이 조금 스타일이 살죠. 그리고 그래서 좀 캐주얼한 느낌이 포인트예요. 차이 나온다. 어, 차이 나왔어요? 차이 어때요? 일로 와봐. 이제 내가 스타일링 해야 돼. 아, 이게 아니야. 걱정 마. 내가 귀엽게 했네. 됐죠? 자, 우선 머리 정리하자. 한번 두 번 걷어줄게요. 조금 더 아담한 느낌이 사라졌죠? 네. 너무 이렇게 하면 안바옷 같고 막 그러잖아요. 또 이게 바지 톤온톤이 포인트란 말이죠? 네네. 이게 조금 길긴 한데 이것도 안쪽 한번 넣어볼까, 사니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봐봐, 귀엽죠? 귀여운데? 봐봐, 뒤가 이렇게 하면 원피스 같은 느낌이야? 막 이런 느낌 알겠죠? 좋아요. 어, 근데 귀여운데요? 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 찬이 같은 나이 때 약간 이런 걸로 봄 꽃구경이라고 해야 되나? 어, 그런 거 할 수 있겠네요. 이게 약간 중학생 버전, 방금 보경이는 약간 고딩 올 성인 버전. 어울리네. 너무 귀여워요.
얼굴이 좀 방금 같이 말했던 것처럼 좀 청순하고 청량한 게 있어서 옷도 청순하고 청량한 걸 입어야 더 어울려요. 방금 같이 주머니 꺾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 이렇게 귀여워 귀여워. 어때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오 이거 입고 봐봐. 이것도 이제 스타일링인데 뭐 있어요? 그쵸, 이것도 접어줘야 돼. 오, 난 이게 더 예쁜데? 이거 괜찮아요. 근데 조금 더 얼굴이 화사한 게 있고, 이게 어깨뽕이 있어서, 원래 이게 좀, 이게 어깨가, 어깨가 더 넓으면 얼굴이 더 작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어깨 넓은 룩을 좋아해요. 아우터도 어깨가, 웬만한 미즈마 아우터가 좀 어깨가 좀 넓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갖고 왔고. 어울리네. 이쁘죠? 여성스러운 게 좀 어울린다. 조금 여리여리하고 여성스러운 게 어울린다. 캐주얼보다. 맞죠? 아, 포즈 재울래요? 남자친구가 꽃구경에 갔는데 남자친구가 사진을 찍어주겠대. 아, 그럼 남자친구 있어요? 아, 제가. 제가 하면 되지. 이거 다 내가 내 컨셉이야. 자기야, 꽃이 좀 예쁜데? 아, 자기 꽃이 많이 예쁘다. 우리 사진 찍을까? 그래. 나 혼자. 너 혼자 찍어줘. 알았어. 자. 잘라. 꽃이 자그레 닮았네. 그렇게. 그렇지, 그렇지. 웃어야 돼. 웃어야지. 귀엽네요. 고마워요. 네.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그렇죠, 그렇죠. 일로. 아, 이게 좀 고민했는데, 이게 패턴이 지그재그인데, 찬이가 어울릴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쪽만 넣어볼까? 여기다? 제가 넣어줄게. 오, 이런 약간 느낌 귀여운, 진짜 다르네. 그냥 느낌이 좀 다르죠. 네. 방금 같이 약간 좀 이런 느낌이라서 이런 느낌. 이거 찬이도 이건 걷는 것보다 다 해가지고 손 가려가지고 찬이의 그 여리여리한 거죠. 그런 걸 더 살려야 돼요. 찬이가 조금 다리도 얇고 마른 편이어가지고 너무 막 딱 붙고 막 이런 것보다는 이런 루즈 핏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패턴이랑 색감이 좀 있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잘 어울려. 찬이 얼굴이 다 있네. 이것도 포즈? 어떻게? 약간 여행 갈 때. 여행 갈 때? 깨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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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르륵. 이런 느낌이겠죠? 네. 알겠죠? 찬이 만족해요? 네, 너무 좋아요. 그래, 다행이다. 고마워요. 뭐 갈 거예요. 네. 거기 왔어요? 두두둥장. 괜찮나요? 긴장했냐? 오오. 보경이 그 이제 앞머리도 있고 기장도 이렇게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옷은 더 닿는 것보다 풀어가지고 쇄골 라인이나 목 이게 살이 좀 비쳐야 이게 예쁘다고. 이것도 걷어주는 게 전 더 예쁠 것 같아요. 걷어주는데 한 번만 걷을까? 그래, 한 이 정도. 한 번 걷는 게 예쁜 것 같아요. 한 번만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남게끔. 아, 예쁘다. 예쁘죠? 네, 이거 안에 것도 색깔 예쁘네요. 이렇게 좀 시크하고 모던한 느낌 있고, 근데 여기 아래 만약 슬랙스나 그런 거 하면 좀 뭐랄까 딱딱한 느낌이 있어. 그래서 이런 청바지나 추리닝 그런 거를 추리닝 입어야 완전 그냥 꾸안꾸. 네. 무슨 느낌이에요? 네. 전 자켓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안에 접어서 포인트 낼 수 있는 게 예쁜 것 같고 이 크롭 된 게 예쁜 것 같아요. 기장 자체가. 크롭이 와이드 팬츠랑 잘 어울려서 아무거나 매치하기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피팅해서 브라운이랑 통일자 와이드를 입었어요. 바지도 길어서 이쁜 것 같아요. 딱 떨어지는 것보다 긴 게 훨씬 이뻐. 맞아요. 뭐 이거 안 해. 아, 알죠. 맞아. 이제 굽높은 거랑 해가지고 다리 싹 이렇게 길어 보이게. 맞아. 무슨 느낌인지 알지? 알죠. 아, 맞아요. 아, 보기 봐. 표정 봐. 이렇게 입었는데 너무 잘 어울린다. 네, 저는 이게 더 베스트인 것 같아요. 이게 예쁘죠? 이게 조금 얘기하면. 더 자주 입을 수 있는. 맞아. 데일리 하면서도. 예뻐요? 예쁘네요. 깔끔하다, 잘 어울리네. 이제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네. 미우 언니를 만났어요. 이러거든요. 아, 이게 브이로그. 그 브이로그요? 네. 그래서. 진짜? 네. 알았어요. 이렇게? 아, 자, 어떻게 하지? 또, V 말고. 약간 꽃받침. 와! 여러분, 꿋꿋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땠어요? 오늘 때? 제가 평소에 안 입어봤던 스타일로 한번 코디를 해가지고 입어볼 수 있어서 새로워서 좋았고요. 그리고 저는 세 번째 코디가, 두 번째? 세 번째 코디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집 가서도 포함해서도 잘 입을 잘 것 같아요. 네. 다행이네요. 좀 잘 입었으면 좋겠어요. 네. 좋으니까 네. 잘 입었으면 좋겠다. 찬이는요? 저도 되게 새로운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좋았고, 저는 그 청청 느낌 그런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청량해서 네. 더 어울렸어요. 뭐 그러면
그게 더 마음에 들었어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쁘게 입어줬으면 좋겠어. 네, 네. 잘 입겠습니다. 안녕! 안녕! 찬이가 벌써 떠난다니. 하나 또 보자. 네. 은희한테도 안부 전해줘. 네. 은희한테도 안부 전해줘. 네. 수고했어요, 네. 오늘. 많은 옷 입고 갔네. 네. 안녕.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먼 길 와줘가지고. 네. 지금 가면 12시에 도착하는 봉이. 어머. 아, 12시에 집 들어가는 신데렐라입니다. 네. 조심히 가. 조심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